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유니터로 들어가서 열교환기, 노 등의 기기에 접속되는 원료 운반 배관을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원료 운반 배관. 이것을 우리가 차츰차츰 각각의 과정을 거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유니터로 들어가서 열교환기, 노 등의 기기에 접속되는 원료 운반 배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프로세서 배관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프로세스 배관이다. 그래서 5번 문제 이것은 여러분께서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배수 설비에서 통기관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죠? 트랩을 설치하는 가장 뭡니까? 통기관을 설치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원활하게 우리가 배수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봉수 파괴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6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두 번째로 트랩을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통기관을 설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동 제어기에서 동작 순서로 옳은 것은 이것은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됩니다. 그죠? 검출, 비교, 판단, 조작, 그죠? 이것은 우리가 자동 제어기에서 피드백 제어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에서 판단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조절기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죠? 조절기. 이 조절기라고 하면 인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죠? 인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검출, 비교, 판단, 조작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배관의 호칭법에서 강관의 스케줄 번호가 나타내는 것은 이 스케줄 번호라고 하는 것은 배관의 무엇을 나타냅니까? 배관의 두께를 나타내는 것이다. 맞습니까? 배관의 두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배관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배관의 두께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배관이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배관이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이 배관의 두께를 나타내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스케줄 남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의 두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스케줄 남바가 되는 것이다. 8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 문제. 일반적인 급배수 배관 라인의 시험 방법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수압시험. 1차 시험 방법으로 많이 쓰이며 관접합부의 누수 및 수압에 견디는지 그 여부를 조사한다. 이것을 우리가 수압시험이다. 그 다음에 기압시험이다라고 하면 물 대신에 암모니아 가스를, 그죠? 암모니아라고 하면, 화학식으로 적게 되면 NH3, 이것은 우리가 폭발 범위가 15에서 28%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이 물질은 가연성 가스가 됩니다.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를 이용을 해서 기압시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가연성 가스를 이용을 해서 기압시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 대신에 무슨 가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가? 타지 않는 불연성 가스 있죠, 그죠? N2라든지 CO2라든지 그다음에 공기라든지 이와 같은 기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압 시험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9번 문제는 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소화 설비 장치 중에서 연결 송수관의 송수구 설치, 그죠? 연결 송수관의 송수구 설치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첫 번째로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소방차가 우리가 연결 송수관에 쉽게 접근을 해야, 그죠? 지하 수조에 저장이 되어 있는 물이 부족할 경우에 소방차로 물을 실어와서 이 송수구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화재를 진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에서 그죠? 1m 이하,
이거는 소방관이, 그죠? 연결 성수 간에 접속을 시킬 때 가장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높이가 되겠다. 힘을 쓰려고 하면 뻣뻣하게 서서 우리가 힘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양 무릎을 약간 굽혀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밀어 넣어야 우리가 쉽게 접속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성수구는 관지름 65mm, 그죠? 성수구는 관지름 65mm의 것을 설치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수구부터 연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에 반드시 개폐밸브를 설치한다.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고, 그죠? 체크밸브 또는 자동 배수밸브, 그죠? 체크밸브 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자동 배수밸브. 체크밸브 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연결 성수구를 우리가 보통 기호로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가지고, 그죠? 요렇게 되어가지고, 여기에 체크밸브가 나와 있고, 여기에 뭡니까? 자동 배수밸브. 그죠? 여기에 자동 배수밸브. 자, 요렇게 우리가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